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. 웰리츠 투자 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 오후장 현명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대표님, 오늘 국내 증시가 그래도 하방 경직성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후장에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? 미국 시장을 좀 영향받으면서 오늘 좀 숨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우리가 하루만 보시고 좀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좀 판단하신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, 시장에서의 수급은 외국인 쪽에서 현물이라든가 선물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옵션인 시장 방향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옵션에 대한 수급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판단이 잘 서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인버스죠. 또는 곳보스의 그런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21선이 이제 붕괴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세는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방향성을 바라봐 주시는 것 같은데, 그렇다면 섹터 선별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기는 맞습니다. 자율주행, 그중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갖고 접근을 하시는 걸까요? 네, 일단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가 아직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이제 지금 레벨 4, 그 다음 레벨 5까지 지금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, 또 국내뿐만 아니라 또 유럽 쪽에서도 지금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장착에 대한 의무화를 좀 공식화하는 법령으로 좀 정했죠. 그래서 38년까지에서의 2만 5천 명 이상의 생명을 좀 구할 수 있다. 그리고 최소 14만 명의 부상을 좀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, 그래서 2024년 7월 7일부터 해서 모든 신차에 대한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좀 장착하겠다라는 방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계속해서 나온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, 또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산업으로 좀 접목이 되죠. 농업적으로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유행 같은 경우도 도시망 오브리트 같기도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접목이 될 것이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로 인해서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만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.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도 있고 LG이노텍도 있고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시는지요? 네, 저는 이제 좀 작은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면서 캠시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 카메라 모듈, 생체 정보 인식 및 정보 보안 기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응용 제품, 전기 자동차 및 관련 핵심 부품의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, 이 카메라라는 게 이제 핸드폰에 이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,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든가 라이다, 레이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일단 지금 현재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카메라를 많이 좀 장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고, 그러다 보니까는 휴대폰 카메라를 만들었던 업체들이 자율주행 관련된 또 카메라 쪽으로 또 사업을 또 다각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,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삼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차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기 쪽에서 테슬라에 대한 공급에 좀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종목도 같이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. 물론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.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소형 전기차를 좀 생산을 좀 하면서 좀 판매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스마트카 이제 자율주행에 의한 실시간 생신 융합 처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LG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노텍이라든가 큰 종목들도 있지만은 작은 종목에도 관심 가져볼 말씀드리겠고, 주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방향이 추세가 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체크가 된다. 지금 보시면은 5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평선이 응집돼 있다가 어때요? 골든 크로스로 이제 펼쳐지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주가가 계속 우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, 지금 현재 2,105원인데요.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, 단기적으로는 3,000원 정도, 조금 욕심을 좀 많이 낸다고는 한 4,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주 중에 캠시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, 휴대폰에 대한 수혜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수혜 두 가지의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.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. 시청자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오후장 전략 잡아주신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